그리고 2024년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역시 온 미국이 정작 대선 후보들보다 그 행보를 더 주시하는 셀럽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탑스타로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가 거의 역대급이죠. 네. 그동안도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올해 열린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 앨범상을 무려 네 번째로 수상을 해서 기록을 세웠고 또 블룸버그에서도 공식적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뭐 다른 사업을 막 여러 가지 요식업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음악 활동만으로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공연하고 앨범 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공연을 했다 하면 투어를 어디 갔다 하면 그 지역의 호텔 음식점들이 다 값이 오르고 경제 효과가 생기니까 오죽하면 스위프트 플러스 에코노믹스를 합쳐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와. 저렇게 쿠키까지 만들었네. 우와. 보시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이고요. 대박. 바이든 이름이 적힌 쿠키를 들고 있는 거죠. 우와. 바이든 쿠키를. 바이든 쿠키를 만들어서. 그것도 색깔도. 그렇다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왜 당시 바이든을 지지했던 걸까요? 정책들이 좋아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바이든을 지지했던 배경에는 여성과 성소수자 등 소수의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트럼프보다 당시에 바이든을 뽑아야 된다고 호소를 했던 거죠. 안현모 씨,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SNS에 뭐 하나만 올려도 특히 젊은 유권자들. 정치적인 걸 잘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언니, 누나, 동생이 투표하세요 하면은 투표를 하는 게 내가 팬으로서 이 언니에게 할 일을 도리를 다하는 거야라는 느낌으로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그 상하원 선거할 때도 유권자 등록을 하세요라는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사흘 만에 16만 6천 명이나 유권자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입만 뻥끗해도 선거판이 들썩들썩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에요. 좋겠다. 자, 그렇다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유독 테일러 스위프트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선은 미국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아들라이 스티븐슨의 대결 이후 68년 만에 펼쳐지는 리턴 매치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바이든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번 대선은 일찌감치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또 한 번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설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불안하겠네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사실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바이든을 지지할까 봐 굉장히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궁금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혔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글만 올렸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 행보는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쿠키 굽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굽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파란색 위안 쿠키. 파란색 이거는 아예 케이크로. 글씨도 써야 되지. 하나하나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또 진짜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후보의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인데요. 먼저 짚어볼 것은 트럼프의 막말 리스크입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오늘 새삼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닐 거고.
트럼프는 평소에도 도를 넘는 언행들을 자주 했고 이런 언행들이 도마 위에 자주 올랐는데 최근에는 심각한 막말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아, 어그로를 계속 끌죠. 아니, 일부러 더 하는 것 같아. 약간 I will not do that. This is the moment to speak the truth and to bury the lies. Here's the simp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칭하며 막말을 와. 퍼부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며 대박이네요. 대선 레이스는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Crooked Joe's angry, dark, hate-filled rant of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wasn't it? Didn't it bring us together? Remember, he's an arbiter. Bring the country to together. The country to together.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 속해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안보를 위협한 발언과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ta pay.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들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 확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까지 해서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대한 우려도 사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당선이 되면 사실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행보 때문에 트럼프는 정치나 사회 이슈를 풍자하는 걸로 유명한 독일의 축제인 로즈먼데이 퍼레이드에서 가장 많은 조롱을 받은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뭔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가위를 들고 있어요. 가위 들고 있고요, 또. 깃발 찢어져 있어요. 저 깃발 찢어진 나치? 모양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미국 성조기를 나치 문양으로 자른 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독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든 거니까요. 아, 여기에 또 나오는 다른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곰이야? 네, 곰이고요. 곰에 Russland라고 먼저 써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이고요. Affair라고 써 있는데 연애 스캔들이나 섹스 스캔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뭐 러시아랑 트럼프의 어떤 관계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친한 관계다라고 와. 보여주는 거구나. 네. 진짜 조롱 수위가 상당하네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에게는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가 현재 수많은 범죄 행위로 형사 기소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미국 형법상 기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4개 사건에서 총 91개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이 재판의 판결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일러 씨, 트럼프가 91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는데 진짜 많다. 네. 뭐 제목들이 뭐 어떤 것들인 거예요?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뭐 성추행 관련된 거 있고 뭐 폭력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이익 장출을 위해서 남용하는 횡령죄 같은 것도 있고 뭐 수많은 혐의들이 있어요. 네. 사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건 벌금도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트럼프가 재판에서 패소해서 부과받았던 벌금을 모두 합하면 약 5억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5억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로는 약 7,2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 기부금 대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쓸 것이라는 우려에 일부 지지자들은 기부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TV 광고도 좀 타격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벌금 리스크로 이어지게 된 거죠. 아이고야.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바이든이 딱히 유리하진 않은데요. 뭐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할아버지야. 아, 깜짝이야. 잉? 자주 넘어지시나?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어? 아이고, 계단이 너무 가파르지 않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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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다리 힘이 풀리셨나? 잠을 못 잤나? 꼬집어야 돼, 저럴 때. 근데 고개를 또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어우, 야, 이해 갑니다. 졸리네. 바이든의 나이는 현재 한국 기준으로 81세인데요. 방금 본 영상에서 바이든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행사에서 졸고 있는 모습 때문에 슬리피 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슬리피구나. 그 결과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86%나 되는 사람들이 바이든이 앞으로 4년을 더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노화 리스크는 더 심각한 논란을 낳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래, 문제. 노화 리스크? 자, 바이든은 한 주립대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연설을 마친 후에 한 이 행동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는데요. 사진 속 바이든은 누구에게 악수를 청한 것일까요? 정답! 정답! 안현모씨, 안현모씨.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 저 옆에 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어떻게 알았어? 서 있었어요? 은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자, 규현 씨. 자신의 적인 트럼프? 트럼프? 이제 생각났어. 이제 너무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어떻게? 왜 창피해요? 입으로 안 저거 나오죠? SNS에서 막 돌았었거든요. 자, 혜성 씨.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악수를 청하는 거 아닌가요? 설마 그럴 리가. 그 진짜 무섭겠다.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 그건? 네, 이번엔 정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유령이야? 근데. Not a single thing America can't do when we do it together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d bless you. 너무 무서워 진짜. 그 화면에 안 잡힌 거 아닌가? 네. 멀리서 찾아보는 거 아닌가요? 아, 이쪽으로 아니, 나가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계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악수를 청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여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아니지. 미스테리다. 이건 악수 청한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여기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럼 여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는 방향을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이게 악수라는 거. 악수잖아. 네. 아, 이 방향인가요?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전에 조 바이든이 방향을 어떻게 가리켰는지를 다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시간은 비디오 판도. 그럴 시간은 네. 없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바이든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루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절대 못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리 분별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죠. 바이든 후보 본인보다 부통령을 누구로 올리는지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논의를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과연 이게 허공이 악수를 한 거냐, 아니면은 반대쪽에 있는 다른 패널들에게 이제 손짓을 한 거냐라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문제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해 공격을 치렀습니다.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나 보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가끔 맞아요, 가끔 그런데 저 얘기를 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She was going to be here. 이거 좀 무서워.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She was. 이거 뭐 이거 가짜 뉴스도 아니잖아. 너무 피로가 과중했나 보다. 쉬셔야 되는 거. 과중한 피로. 그런데 바이든은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더 심각한 말실수도 했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네. 원래는 홀로코스트의 호러, 즉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Keep alive the truth and honor of the Holocaust, horror of the Holocaust. Keep alive the truth and honor of the Holocaust, horror of the Holocaust. 즉, 홀로코스트의 영광이라고 근데 완전히 상반된 뜻을 가진 그런 잘못 말을 한 거죠. 홀로코스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는 무거감이 상당한데요. 이처럼 바이든의 실수가 반복된다면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죠. 안현모 씨가 알고 있는 또 바이든 실수 있어요? 예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자기를 지지해주고 과자도 과자 구워준 구워준 바이든 이름만 20개 써서 과자 구웠던 모르고 브리튼이라고 잘못 부른 거예요. 이건 진짜 아 띠리라겐 브리튼이요? 그러면 우스 브리튼 스피어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도 예전에 은퇴한 덩샤오핑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국가 원수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했죠.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트럼프도 이런 바이든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진 않겠죠. 야, 이거 난리도 난리 나겠다 이거. 트럼프는 최근 바이든을 향해서 바이든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능하다. 또 바이든은 사이코다라고까지 맹렬하게 비방했습니다. 굳이 뭐 사이코라고. 아까 트럼프가 그랬잖아 사이코라고. 네네네. 뭐 사이코라고. 그런데 트럼프랑 바이든이 과연 몇 살 차이일 것 같으세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두세 살? 사실 네 살 차이입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의 노화 리스크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고령 이슈는 이제 묻어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가진 미국의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서글프다. 왜요? 네, 어떤 상황을 풍자한 것 같으세요? 트럼프는 죄수복 입고 있는 거예요? 도찐겠지.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든은 나이 때문에 늙어서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간신히 이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대통령 최초로 형사기소를 당했던 트럼프는 죄수복을 입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모습이죠. 한 국가의 대통령을 맡기에는 너무 노쇠한 바이든과 지나친 막말과 트러블로 여러 분쟁을 일으키는 트럼프를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자 저런 거 잘한다. 이거. 한미 동맹 어떡하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시는 한국을 그래도 좀 위해주는 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걱정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결정되는 사람은 트러블메이커 트럼프일까요? 늙고 노쇠한 바이든일까요? 전 세계가 이 대선의 결과를 주목할 텐데요. 미국의 대선은 세계 경제는 물론 각국의 안보와 대외 정책 등이 걸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복잡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했던 미국 대선을 이해하고 앞으로 미국의 변화를 읽는데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